한전 임직원 9명이 전기공사 업자들과 조직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가 예산 배정권으로 인해 만들어진 갑을관계는 결국 뇌물로 이어졌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전과 전기공사 업자들 사이에는 견고한 갑을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업자들은 일단 특정 공사 지역을 낙찰받기만 하면 2년 동안 그 지역의 공사를 모두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정받은 공사를 끝낸 뒤에도 다른 명목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식으로 업자들은 배를 불려갔습니다. 대신 추가로 받은 예산의 2%를 관행처럼 한전 임직원에게 뇌물로 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한전 전북본부가 전기공사 업자 4명에게 추가로 배정한 예산만 221억 원에 이릅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전 기획본부장 등 본사와 전북본부 임직원 9명은 그 대가로 3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기에는 한전 본사가 인구 등에 따라 배정하는 기초예산과 달리 지역본부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추가 예산이 활용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전 전북본부의 경우 지난해 기초예산이 485억 원이었는데 추가 예산은 545억 원으로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해당 전기공사 업자들이 공사 중인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최대 약 5배 정도나 많은 추가 예산을 배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기공사 업자 2명은 많게는 20개까지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낙찰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수백억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